아이고, 언니 사는 게 보니까 눈물이 나. 어? 너 이렇게 보니까 내가 보니 솔직히 일부 종사가 힘들고 이별을 하든가 사별을 해야 되는 사주팔자야. 시집을 언니 늦게 갔어야 돼. 그지? 근데 서른 넘어서 다 가라고 했다. 언니 사주가 어디 가서 전보면. 그죠? 근데 일찍 갔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고략을 언니가 더 겪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 한편으로 보면은 네 인생이 우는 이 한숨이고 지는 이 눈물이야. 불쌍하고 가여운 면도 있지만은 또 사라를 갈 적에 본인은 여자의 몸은 비로 태어났으나 바지를 입고 가야 되는 사주팔자라서 아픈 사람 있으면 만져줘야 되고 배고픈 사람 있으면 먹여줘야 돼. 또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는 사실은 먹고 살기가 힘든 사주팔자야. 그러다 보니 내가 왼몸일신 움직여야 되고 내가 신랑이 있어도 내가 같이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주팔자야. 항상 움직여야 되는 사주팔자야. 어떻게 보면은 갑사주야. 사주가 요란하고 산란해. 어디 가면 신가문이라고 하고 또 신령님 기자 되고 부처님 기자가 돼야 되는 사주팔자야 언니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고력이 많아 놓고 가는 세월이 고비고비 언덕을 많이 넘고 산을 많이 넘어야 돼. 솔직히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얻다가 비빌 텐데 언니는 마음의 의지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두고 살기가 힘든 사주팔자야. 외로움이 크고 공허함이 굉장히 컸던 사주라서 보면은 안타까워. 그래도 악착같이 살라고 열심히는 살았다 그래. 그리고 욕심이 있어 언니가. 사람은 누구나 돈이 많으면 좋은 거고 적은 거보다는 많은 게 좋죠. 사랑도 적게 받는 것보다 많이 받으면 좋아. 하지만 언니 사주팔자가 욕심이 조금 과하다 그래야 되나? 급해 마음이. 빨리 잘 살고 싶고 빨리 자리를 잡고 싶고 지금 나이는 벌써 40대 초반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크게 뭐가 언니가 읽어놓고 그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또 언니는 남들이 꽃으로 보고 잎으로 봐야 되는 사주팔자라서 영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내가 움직여서 기술을 갖든가 해야 되는 사주야. 사람을 많이 만나고 왕래를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네가 엄마로서의 역할은 잘했다고는 치지만은 또 여자로서의 인생으로 보자고 하면은 굉장히 외로움이 크고 많았어. 상처가 많고 솔직히 남자를 만나도 끝까지 같이 가줄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 내가 볼 때. 지금 만나시는 분 있지 않아요? 네. 이분도 한번 갔다 오셨나 혹시? 네. 유부남이거나 갔다 오셔야 되는 사주야. 이분 역시도. 근데 같이 평생을 가자고 마음을 먹자 하니 뭔가 이 사람도 내가 볼 때는 딱히 큰 자리가 잡혀 보이지가 않아. 뭐가 휘청휘청해. 지금 이동의 변동의 기운이 있는데 뭘 움직이려고 그래? 저요? 지금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한 분이. 뭐죠?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 아니 무슨 이직을 한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한다든가 그런 기운은 이렇게 들어오시거든. 딱히 없고 작년에 그냥 그쪽으로 이사 간 거. 그러니까 그 기운들이 들어오는 거야. 작년이어도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게 들어오시는데 어떤 게 고민이셔? 그냥 다 고민. 인생이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네. 고비고비가 언덕이야. 산이고. 스무 고개 넘듯이 수수께끼 하나씩 풀어가는 인생 같아. 나아지는 건 어떻게 나아져야 되냐. 언니는 일찌감치 차라리 진짜 기술을 갖든가 했어야 되는 사주야. 그러니까 항상 하루 벌어 하루살이처럼 뭔가가 항상 쪼들려야 되면서 살아야 돼. 그지? 남자를 잘 만나갖고 팔자라도 한번 바꿔보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사주가 또 그렇지는 못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은 남자가 있어도 남자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팔자가 아니야. 같이 움직이게 되는 사주 팔자라서 내가 볼 땐 언니가 진짜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기술을 배우던가 아니면 전문지. 언니는 근데 그래도 금전이라는 복이 잠깐 마스크 한 번만 내려보실래? 금전의 복이 있어 말년에. 하관에 있는데 말년 복이 좋다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돈이 떨어질까? 그렇지는 않아. 그죠? 근데 언니가 직업을 어떻게 조금 길을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문서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언니는 뭐 주식이라든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문서의 기운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사주 팔자예요. 문서라고 하면 내가 뭐 집을 작은 걸 사서 조금 올랐을 때 뻥튀기를 시켜가지고 판다든가 아니면은 뭐 부동산 그 뭐냐 공인중개사 같은 거 네. 응, 아니면 분양 쪽 일이나 이런 네. 거를 조금 하시면 괜찮아. 공인중개사요? 응.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10년 안짝으로 사람이 솔직히 10년이요? 이렇게 되거든?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장사를 해도 그렇잖아. 1, 2년으로 장사꾼이라고 못해. 10년은 해야 장사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당도 마찬가지고. 어? 그러면 10년 정도에 그걸 보면 50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볼 땐 자리를 확고하게 잡을 수 있어. 그래서 50살이 넘어가면서 정말 벌어들이는 운이에요. 그때부터 하시면. 근데 뭐를 해갖고 바꾸자니 시간이 걸리고 내가 지금 집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 사실은.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 오거리 내거리로 헤매고 다니는 형국인데 막말로 언니가 지금 전보로 다닌다고 해서 답이 나오진 않는다. 공이라도 들여갖고 뭐라도 될 것 같으면 뭔가의 목표치가 있고 뭔가의 숙제가 있고 과정이 있었을 때 해결을 할 수 있는 해답이 있으면 내가 비방이라도 하고 뭐 부적이라도 하라고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야. 뭘 하고 싶어도 사실 돈도 없어. 여력이. 어? 근데 지금은 정말 열심히 사는 거하고 직업을 어떻게 좀 바꿔가느냐에 따라 틀려. 이 남자는 언니를 벌어먹여줄 사람은 아니야 사실. 얼마나 만났어? 3년. 계속 만날 거야? 평생 만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냥... 확신이 없어. 둘 다. 네. 그런 거는 없는데 그냥 제가 좀 많이 외로운 듯하니까 그냥 그래서. 일단 기대고 의지하고 친구처럼 친구 번님으로 지내기는 괜찮아요. 하지만 내 인생을 맡기기에는 조금은 그릇이 작아. 그런 성격도 안 돼. 또 본인도 마찬가지고 이분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서로에 대한 확신. 아, 이 여자랑 평생 가야 되겠다. 이 남자랑 평생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언니 자궁 쪽 좀 검사 좀 해. 언니 지금 혹이 약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어릴 때부터. 그쵸. 네. 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잖아. 어? 체크를 잘 하고 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언니는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있는 기운에 좀 있어.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 갑상선 이쪽으로도 좀 체크를 하시고. 또 딸내미는 어떤 게 궁금해요? 마음을 못 잡는 것 같아. 몇 살이야? 지금 23이야. 얘가 근데 눈썰미가 있어. 응? 내색을 안 한다 근데? 네. 남자애들 같이 내색을 잘 안 해. 기집애면은 막 이렇게 엄마한테 애교도 떨고 뭐 그랬어 저랬어 친구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그런 게 없어. 굉장히 무뚝뚝하고 네. 응? 내색을 안 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하면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냥 눈으로 얘기한다 그래야 되나? 네. 어. 그러니까 엄마가 속이 터져 미치겠는데 얘도 막말로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의욕도 없고 열정이 없어요. 아이가. 이 정도 나이면 연애라도 하고 싶고 내가 뭐 할까? 어? 뭐 진짜 나와서 놀고라도 싶은데 그런 의욕도 없어. 근데 얘 사주를 보자면 신의 가문이 얘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처럼 무당을 해야 될 팔자는 사실 아니거든. 내가 볼 때 얘는 공부를 풀어먹을 사주 팔자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한다고 해도 중도 하차가 될 것이고 응? 내가 전공을 한다고 해도 전공을 살리지는 못해. 응? 차라리 눈썰미는 얘가 있어. 단지 표현을 못한다 뿐이거든. 지가 하고 싶은 거, 지가 꾸미고 싶은 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응? 만족이 안 돼. 조금씩 나버리고 하니까
내가 볼땐 기술 가르쳐야 해, 언니야. 미용이라던가, 응? 네일 아트라던가, 뭐 애견 미용이라던가, 요런 쪽으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자기. 아, 지금은 안 되지. 얘가 지금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막말로 진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이 없대.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열정이라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뭐 일에 대한 게 없는데, 얘는 그러면 보통 이 나이 애들이 나가서 술 먹고, 남자친구 만나고, 그런 마음도 들어야 되는데, 그 열정조차도 없다니까. 솔직히 자손을 위해서라도 엄마가 빌어줘야 되는데, 그럴 형편도 못 되니까, 어? 진짜 돈을 갖고 어디를 가서 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없으면, 그 무당집 믿을만한 데 가가지고, 물이라도 이렇게 한 그릇 떠먹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어? 그렇게 빌어야 돼. 그래야 얘가 좀 괜찮아. 뭐, 얘 되게 이상해. 뭐가? 응? 이 청객이, 이 정신이 약간 흐려. 응. 뭐가 쉰 것 같아. 어쩔 때 보면. 네. 응. 그게 좀. 응. 요즘 들어 돈 많이 쉬어. 그러니까. 또, 딱. 계절상으로도 귀신들이 지금 조금 활동을 더 많이 할 때예요. 근데 얘가 약간 내가 그게 있어 보여. 직접 보면 훨씬 더 알 것 같거든. 근데 얼마 전에 술을 먹고 왔는데 혼자 그렇게 혼잣말을 해요. 그리고 얘가 우울증 아닌 우울증에 조울증 아닌 조울증을 갖고 있고 지정신이 아닌 게 분명히 있어요, 언니. 그래서 엄마가 빌어줘야 된다는 거야. 막말로 지금 없는 것도 언니 그래 어떻게든 버티고 살 수 있어. 근데 자손까지 잃으니까 언니가 미치겠는 거지. 응? 근데 더 냅두면은 자아까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응? 그냥 제가 지금 내가 볼 때는 진행으로 치면 진행 속도 만약에 이게 병이다 했을 때 뭐 1기, 2기, 3기, 4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귀신병으로 보자고. 얘는 지금 한 2기 중에 조금 넘은 상태야. 영적으로 봤을 때, 응? 술 먹고 헛소리를 하고 이러다가 나중엔 제정신이 하겠지? 아니면은 그게 조금 더 과해져서 때려 부시거나 욕을 한다거나 하겠지. 그러고 나서 그게 더 지나가버리면 내 의지와 상관없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고, 4기까지 간다고 치면은 자아를 잊어버려. 누구 얘기도 들어오지 않아. 특히나 그 상태가 되면 무당집을 가도 무당이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자기가 다 옳은 줄 알게 된단 말이야. 이미 흡수가 돼버렸어, 얘, 어느 정도. 이게 갑자기 들어오는 거. 갑자기 그럴 수 있죠. 근데 점차점차,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밖으로 자꾸 표출이 되는 게 있어.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제 술만 먹으면 제정신이 없지. 혼자 먹으면 물론 술을 먹으면 술이 취해서 그렇다고 치지만은 보통의 빙의 환자들이 갑자기 상문이 들어서 상갓집을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주당 맞은 것처럼 해갖고 다른 행위나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경우도 있지만은요, 어릴 때 어디선가 이렇게 흡수가 돼서 따라 돌고 묻었던 게 이렇게 잠잠하다가 잠복기라고 그러잖아. 스물스물 조금씩 조금씩 이게 지나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1기, 2기, 3기, 4기 치자면은 점점 이게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무당이 되기 전에 나도 뭐 잡신이 있었을 거고 조상이 있었을 거고 하잖아. 그것처럼 그런 행동들이 분명히 나타난단 말이야. 단계별로. 내가 볼 때는 치유를 빨리 해야 돼. 그러면은 쉽게 치유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한 번에 치유될 걸 두 번, 세 번으로 손을 대야 돼요. 아셨죠? 빨리 방법을 찾으시긴 해야 돼. 이거는 진짜 언니 달라빛을 내서라도 얘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은 내가 볼 땐 서른 안짝으로 언니 크게 힘든 일 있다. 애기가. 그리고 얘가 어쩔 때 죽고 싶어. 미안한 얘기인데, 어? 우울증에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건 언니도 마찬가지잖아. 자살한 집안에서 자살한 나오고, 어? 암이 걸린 집안에서 암 환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꼭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얘가 지금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어. 그
그건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정도가 계속 심해진다는 얘기지. 심해진 거는 알고 있어. 지가 손목을 몇 번 걸어서 가봐. 그러니까. 그래서 서른 안짝으로 빨리 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아이 살리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조금 궁금한 거 있으시면 기다리셨다가 한두 가지 더 여쭤보죠. 근데 심각해. 솔직히 내 지인 같았으면 야, 너 달라 빚이라도 내가 그거 풀어. 그럴 거야. 막말로 빚이라도 낼 적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지? 엄마가 이렇게 답답하진 않을 텐데. 또 하자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돈 생각이 사람이라는 게 앞서. 그죠? 일단 살릴 생각부터 하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나가 계셨다가 이따가 사례자분들 끝나시면 그때 다시 물어볼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 네.